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아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이용은 물론 SNS상에서도 경제 살리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인 이기춘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회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이전이나 ITX 세종역 설치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산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기관 단체들이 지역 상권 이용에 나섰습니다. SNS에서도 경제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모처럼 점심시간 식당 안이 북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위해 지역 단체들이 식당을 찾은 겁니다.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우리 관광협회에서 수소수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점심시간. 아산시청 구내식당 배식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식당 안도 텅 비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아산시는 다음 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성원에 힘입어서 좀 이 동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같은 데도 좀 요즘 다 전국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처럼 침체된 아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아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고 응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경기 침체에 따른 세금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정부와 충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아산 경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산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인 이기춘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후보 시절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는 건데 이 회장은 체육회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민선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춘 전 체육회 사무국장. 상대 후보인 한남교 전 천안시 체육종목단체협의회장을 4표차로 따돌렸습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후보 시절 5만 원 상당의 식사와 화환을 제공하고 정해진 시간 외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들이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호별 방문 위반과 금전 향응 제공 위반 등 선거관리 규정 32조와 23조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시간을 갖고 다시 27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 사항을 또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의원들 앉혀 있는 자리에서 그 당사자들한테 전화해서 사실이냐 써준 것이 또 그 내용이 사진이 사실이냐라고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이 회장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이사회를 통해 6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기춘 회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향응 부부는 체육회 관계자와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것이고 호별 방문은 공약 개발을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에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상대 후보의 이의 신청과 선관위의 결정 또한 정해진 기한을 넘겨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교 후보가 신청한 이의 제기는 제출 기한을 넘겨 규정 위배됨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선관위는 위반 행위를 무리하게 당선 무효에 적용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상 첫 민선으로 치러진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결국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전 충남도 의원이 천안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균 연령이 38세인 천안에는 젊고 역동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젊은 정치, 지역 일꾼의 슬로건으로 천안 발전에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중 자신이 가장 젊다면서 청년이 행복한 천안, 지방분권 전도사 등 4대 지향점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에 대한 점검을 벌여 3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는 교습비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부 비치와 강사 채용 사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유아 대상 학원과 고액 입시 학원 등에 대한 상시 특별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2020 세계평화대학총장회의가 지난 4일과 5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선문대와 아시아대학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래 100년 대학의 역할과 인류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대학총장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유엔과 유네스코 등 세계기구들도 참여해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과제와 미래 인재상을 모색했습니다. 또 행사 중에는 세계평화대학총장연합이 출범해 국가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난해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자동 이관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산시가 오는 12일까지 제59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가할 시민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28명으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합창단은 연습을 거쳐 이순신 축제 기간인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3회에 걸쳐 온양 온천역과 현충사 일원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아산시 문화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명예 시민이기도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협력이 절실한 세종시 각종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주요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명예 시민이자 공직자 특강을 위해 세종시청을 찾은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 지사는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22일 동안 단식 투쟁을 펼쳤던 과거를 회상하며 세종시와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이전이나 ITX 세종역 설치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정치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애정 있는 도시가 세종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ITS 역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사당 이전 문제라든지 스마트 시티의 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추천한기가 세종시 함께하겠다. 세종시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지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ITX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 차원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의 반대를 의식한 듯 오송역과 공주역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어떤 그 오송역의 발전과 공주역의 발전은 발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우리 실행해서 그게 위축된다든가 그런 걸 막아야 되겠고요. 국가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울러 충남 보령과 세종을 잇는 충청 산업문화철도 건설 역시 중요 현안 사업 중 하나라며 세종시 등 충청권과 공주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세종시의회 제9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 심사를 통해 1차 신청기간에 접수한 3명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문지은 전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과 신충민 한국세무사회 세종지역세무사회장, 표관식 전 세종시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장 등 3명입니다. 공관위는 오는 10일부터 4일 동안 2차 검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다음 달 각급 학교의 개학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학교 소독 운영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이달 중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은 물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방역 물품 구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향후 지역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145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기존 사업인 청사진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과 사회복지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기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이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모니터단은 세종시 학부모 24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올해 말까지 세종교육정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신고 접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 2명에 대한 조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계획했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1월 29일을 전후에 열려온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행사. 지난 201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개최돼 왔고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참석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의 각종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년 세종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됐고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인 조치원 문화정원 프로그램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구와 야구, 농구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던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시점도 다음 달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 이 밖에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화음악회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취소가 결정됐고, 오는 8일 각 읍면동에서 예정됐던 정월 대보름 행사 역시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 교육 행사는 취소를 고려하되 부득이 열게 되는 행사에 대해선 현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사전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정식 출범합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인 시민주권회의 안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초대 위원장에는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공동대표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시민감동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주체로서 앞으로 매달 현장 점검과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풀고 성과를 도출해 나가게 됩니다. 세종시의 고령 친화도시 가입 인증 여부가 이번 달 중 최종 판가름 납니다. 세종시는 세종형 고령 친화도시 조성 3개년 시행 계획을 세계보건기구에 보냈으며 이달 중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행 계획에는 노인 안심마을 만들기와 일자리 사업 등 2022년까지 추진할 8대 영역 52개 실행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는 3개년 실행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고령 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첫 단계로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시민 제보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일본식이거나 친일 인물과 관련된 지명, 도로명, 비석, 건축물 등 일제 식민잔재 사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세종시는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청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6년 동안 482만 명의 방문자가 다녀가고 526만 권의 책을 대출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공직자나 정책연구원에게 240만 건에 달하는 원문 서비스를 제공한 한편 2만 3천여 명의 공직자가 교육문화 프로그램인 세종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도서관은 2020년대를 여는 첫 해인 올해는 정책정보 전문 도서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에이치비에서 종이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화제기에서 사출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1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